소환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202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업입니다. 먼저 제221회 2022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단체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2022회 회기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6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증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관리사항으로서 지난 5월 24일 시민의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2022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이비와 의원님 외 8분의 위원님께서 2010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7분의 위원님께서 2010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 농민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발표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이천 시장으로부터 이천시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2021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2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권 등 의견청취 2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발표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2건, 승인안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선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선정합니다. 제221회 이천시의 제1차 정례회는 대회에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권을 선정합니다. 2번 제22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홍원표 의원님과 김민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산설명위권을 선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산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이재석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린 의정을 펼치시는 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지원 반영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극복 및 대응, 시민 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소요재원은 추가 내식, 국도비 보조금, 교육세 및 조정교부금, 그리고 20회계년도 순세계 이행금 및 재정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61억 899만 7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45%인 1,970억 3,694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32억 262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91%인 1,748억 7,17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29억 637만 4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84%인 221억 6,514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부입니다. 세의 세입은 81억 942만 3천 원, 지방기업세 35억 7,480만 1천 원, 조정여부 155억 6,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14억 738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62억 1,11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등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23억 3,517만 3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8억 8,144만 8천 원, 교육 11억 7,653만 6천 원, 문화 및 관광에 33억 4,885만 5천 원, 환경에 75억 6,387만 9천 원, 사회복지에 98억 2,443만 5천 원, 보건 8억 7,301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사 378억 5,387만 5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61억 5,746만 8천 원, 교통 및 물류에 440억 9,297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77억 1,039만 9천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5,373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의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석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상하수도 동경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관부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신관부입니다. 2012년 국가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1억 1,269만 5천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6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식 수입으로 사용료수입 15억 1,06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액의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배급수비로 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6억 4,79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414억 2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유형자산 취득에 128억 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530억 7,99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9억 875만 3천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7억 5,78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기타 영업의 수익 87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17억 5,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9억 4,153만 원을 계산하였고 사업 예산 예비비로 52억 9,80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3억 원, 자치단체청 자본이전으로 17억 5,7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로 13억 5,847만 원을 증액하였고 본 예산 예비비로 306억 5,9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하수도 농협특별회계 제2회 축하경쟁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한대로 시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 모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 청취 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의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EBB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시고 생각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점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도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오늘 유세점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표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협정 제6항 추회의 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 추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리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1회 2020회 제1차 정리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